네,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네, 저는 요새 해피니스.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예상 문제로 잠깐 내려갔어요. 아, 먼저 그러면 예리부터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있을 것 같은 깨끗한 참이스러운 다이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참이스 모델 아이린과 같은 멤버인 레드벨벳의 회원님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또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. 페스티벌을 저는 여기서 즐기고 싶었어요. 그렇죠. 와, 네. 오는 길에 뭔가 많았죠. 네, 주점 같은 곳도 포차도 있고, 포차도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뭔가를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. 이게 멋있더라고요. 뭐예요? 이거 들고 싶었어요. 뭐 들고 있는 거예요? 소주병이라고요? 야광도 멋있네요. 와, 네, 너무 멋있었어요. 어때요, 언니? 언니가 광고가 계속 나오던데. 언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. 이제 너무 많은 포스터들이 붙여 있어서 언니가 바라보는 것 같구나. 뭔지 알죠? 술 먹는데 왠지 같이 먹는 거 같구나. 같이 먹는 느낌이고. 언니가 옆에서 다정하게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이슬같이 깨끗하죠? 오래오래 모델 했으면 좋겠죠? 오래오래 모델 시켜주세요. 저도 이 야광봉을 보니까 한잔하고 싶네요. 이제 예리가 21살이죠? 저도 어엿한 21살이 돼서. 아, 그럼 조이 씨가 즐길 수 있죠. 아, 조이 씨 왔네요. 아, 네, 제가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려갔다 왔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 조이입니다. 다섯 명이서 모였네요. 네, 자, 그럼 조이 씨가 다음 곡 뭔지 소개해 주세요. 다음 곡이요? 마이크예요. 아, 다음 곡은 저희 IBB 앨범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. 곧 있으면 여름이 오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아직 여름은 아직 안 왔지만 지금이 한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같이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? 좋아요? 네, 그러면 저희 레드벨벳의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